저는 이제 토트넘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. 아, 제가 온 게 잘못된 건가요? 일단 제 경기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 손이 선발에서 제외가 됐네요. 네. 아, 제가 그 원희전 70m 골 넣을 때도 제가 연구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기장이 있지 않고 제가 맨체스터에서 밴더비 보고 있었거든요. 또 지난번 왔을 때는 아마 퇴장당한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런던에 오지 말아야 되는 건지. 어제는 그 첼시 경기장 직관 같은 첼시가 지지 않았습니까?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력이었다. 이런 평가를 받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달트의 일정으로 토트넘과 이제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를 보러 왔는데 오늘도 뭐 후반전에 제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. 여하튼 오늘은 최근에 뭐 조금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변화를 좀 준 것 같아요. 콘테 감독도 안 나오는데 스텔린이 너무하네. 오늘 로얄입니다.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로얄을 봐야죠. 로얄이 어떻게 될지. 네, 로얄의 경기를 직관하는 거. 이것도 또 하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? 아, 뭐 오늘 로얄 보는 재미로 봐야지. 로얄 보는 재미로. 아, 로얄을 이렇게 가까이 보다니. 아, 로얄 잘해. 로얄이 에이스야. 로얄. 로얄. 로얄이 축구 제일 잘해.
아 이걸 직관하네. 이게 또 4위야 4위. 이거 이어서 4위 올라가는. 로얄. 아 로얄. 아 로얄 막 조율도 해. 막 경기에는 조율했어 지금. 아 천천히 가자고. 로얄. 오.